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3장과 5장의 내용은 본 발표문의 1장에서부터 3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매우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장은 주요 연구 동향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왜 연구자들은 고려도경에 수록되어 있는 수도주에 주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고려와 송의 교류는 962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992년부터 약 80여 년간 거란의 압력으로 인해 국교가 단절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만 문종대 재개된 이래 줄곧 우호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려에 내방한 통사절은 총 39회 이상이 되고 문종대 국교 재개 이후에만 해도 약 29회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곧 이들과 관련된 의례의 존재 여부를 추정케 합니다만 고려사 예지 빌례조에 보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북조와 명예에 관련된 단 다섯 항목의 의주만 현재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송과 관련된 외교 의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고려도경 수조조는 고려의 송 관련 외교의 실체에 가장 근접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오쿠무라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금 다음 장에 보이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결과 현재 저희는 고려의 중국 사절에 대한 외교 의례의 전개 과정이라던가 또그 의례에서 고려 왕의 면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연구들은 대개 고려 왕의 면의 문제가 되어 있어서 특히 또송 관련 외교 의례 같은 경우는 연구 대상이 고려도경 내에서 그중에서도 수조조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조에 수록되어 있는 뭐 사적이라든가 대표라든가 문전 등은 아직 미검토 상태인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고려의 대송 외교 의례 전체상에 대한 어떤 파악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고려도경의 수조조와 연례조의 내용을 분석을 하고 또 시공간에 따라 어떻게 의식이 전개되는지를 재구성함으로써 인종 원년 고려에서 설행된 대송 외교 의례의 전체상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고려가 송사절을 맞이할 때 어떤 의례를 시행했으며 각각의 의례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3장에서는 언제부터 회경전에서 외교 의례가 서량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자료 가군 1에서 4에 해당하는 사료는 1123년 6월 고려에 내방한 송사절단의 약한 달간의 행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로 중국 사절의 고려 내방 시에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앞에 보이시는 가군과 같이 기록이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절단의 통상적인 임무가 여기 지금 가다시 2에 보이는 것처럼 영조와 가다시 3에 보이는 것처럼 부표였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해당 자료를 통해 두 행사가 모두 회경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에서 설행되었음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회경전에서 외교 의례가 설행되었는가? 관련해서 가장 이른 기록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나다시1과 2에 해당합니다. 이는 문종 32년에 고려와 송의 국교가 재개되고 처음으로 송사절단이 고려에 파견되었을 때의 일로 이때 고려 왕은 회경전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보이시는 자료 다, 라, 마에 해당하는 선종 원년, 숙종 8년, 예종 5년, 그리고 앞에서 이미 살펴본 인종 원년에도 회경전에서 외교 의례를 설행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은 회경전 외교 의례 설행의 시작은 문종 32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후로 인종 원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회경전 외교 의례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종대에 회경전이 건립된 이래로 1126년 2월에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소실되기 전까지 고려에 파견된 송사절단은 대략 한 20회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회경전에서 외교 의례를 설행한 경우는 앞서 언급한 5사례에 불과합니다. 이중 문종 32년
지금 노란 형광펜으로 지어진 이 세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종 32년, 숙종 8년, 인종 8년은 모두 송의 고려의 국신사는 파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무렵 송은 요즘 자료에 보이시듯이 희령에서 원풍 이래로 고려를 우대해서 고려 사절을 승격시켜 국신사로 칭하고 그들에 대한 접대를 하국에 위에 두고 고려 사신의 접대를 객성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정화 5년에 이르러서는 고려 사절에 대한 예우를 더욱 격상시켜 요의 예의거에 추밀원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이를 영구토록 한 제도를 마련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송의 고려에 대한 우대는 고려에서 파견한 사절을 국신사로 승격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던 듯합니다. 이후에 이제 고려에 파견되는 사절을 보면은 다 고려 국신사로 파견이 됩니다. 한편 지금 다섯 사례 가운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두 사례 선종 원년과 예종 5년의 경우는 사료상에는 국신사로 지금 지칭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종 원년의 경우는 속장편에 보면은 그 고려 국신사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종 5년의 사례 역시 앞에 보이시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희령 원풍 이래로 고려에 대한 송의 우대가 계속되고 있었던 시기에 파견된 사절단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국신사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려는 문종대 대송통계 제교 이후에 송의 고려에 대한 우대책에 조응하여 송사절 가운데 국신사에 한해서 고려 대궐의 제1정전인 회경전에서 외교 의례를 설행하고 또 이는 이후 인종대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북송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회경전에서 송 이외에 다른 국가에 대한 외교 의례를 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사상에서는 고려도경에 수록되어 있는 수조조와 연례조를 분석해서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1123년에 설행되었던 외교 의례의 전체상에 대한 복원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가능하시면은 발표문 내에 있는 표 2를 참고해서 거기 원문을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면은 좀 더 발표를 듣기가 편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고려도경 권 25 수조조에 보면은 영조 이하로 조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중에 영조, 고조, 대조, 기고는 1123년 6월 19일 회경전에서 설명되었던 영조례에 해당하고 그 이하의 제존과 조위 같은 경우는 동월 22일에 예종 혼당에서 거행된 별건의 의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자를 분리해서 당시 회경전에서 설명되었던 영조례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 시작은 사절단의 순천간 도착부터 수조 퇴길 그리고 행사 전일 그리고 행사 당일의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를 진행 상황을 시공간의 변동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조는 사절단의 객관 입관 및 퇴길로부터 시작해 행사 전날의 서리관 파견, 행사 당일의 고려 측의 국관의 인도에 따른 사절단과 조서의 객관 출관에서부터 해경 전문 밖 도착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대궐에 도착한 사절단의 경우 여기 지금 우측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신분에 따라 하마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상중절 같은 경우는 대궐의 정문, 여기 지금 1번에 해당하는 정문에서 하마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절만이 도보로 이동을 해서 궁궐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정서와 부사는 상암문 밖에서 하마를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후에 고려 왕이 창암문 밖으로 나와 조서를 맞이하고 또 조서를 실은 채연은 그대로 폐경 전문 밖까지 이동을 해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조 단계에서는 고려 왕과 정사 부사의 초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도조입니다. 도조는 폐경전 전문 밖에 마련된 막차에 조서를 봉안하고 휴식을 마친 정사와 부사는 고려왕과 이제 드디어 전문 밖 계단 아래에서 초대면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나란히 전문의 좌우문을 통과해 회경전으로 입장해 전전에서 조서받기를 기다립니다. 다음에 배조입니다. 그 배조는 영조례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정 내의 진설이라던가 배위, 행례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4-1은 배조 의식이 설행되는 공간 구성 가운데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향안을 중심으로 의례의 주요 참여자들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잠시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에 따르면은 제일 위에 사료입니다. 국왕의 국왕이 조서를 인도하여 회견 정정 아래에 들어간다. 향안을 설치하였고 서쪽을 향해 선다. 정사부사의 자리는 북쪽을 상으로 하여 남쪽을 면해 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이는 첫 번째 사료를 통해서는 상당히 그 막연하게 향안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 설치되는가 그리고 회경전정으로 인도해온 조서는 정확히 말해서 그러니까 조서가 든 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조서가 든 갑은 어디에 두는가 등에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표 1의 대표 2 부분을 보면은 저희 두 번째 사료에 해당합니다. 전정의 중앙에 안을 설치하고 요기를 배열하였는데 수조와 같다라고 한 것 같이 그 배표 부분에 그 향안의 설치가 전정의 중앙에 설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또 하나 고려사 예지 가래조에 보면은 진대명 표전이에 보면은 그것이 언제 설치가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기일 전에 향안은 행사 전날 전정의 중앙에 설치하며 조서를 두는 조안 역시 향안의 뒤에 설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적용해서 그 행사장 안에 진설, 배위 등을 그려보면은 현재 보이는 표 1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 1에 보이는 사절과 향안 그리고 국왕의 자리 배치를 이제 눈여겨보시면은 조서의 직접 수수라고 하는 해당 의례의 목적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은 구도상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사부사와 고려왕의 위치에서는 양자 간의 부서의 직접적인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앞에 표에 보이시듯이 4-3에서 고려왕은 정사로부터 구선을 듣고 그런 후에 호를 뽑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조서를 직접 받았다는 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조서를 받았을까? 그리고 향을 피운 향안의 뒤편에 과연 살아있는 사람인 사절이 설수 있는가? 등과 관련된 여러 의문이 듭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 고려사 예지 빌례조의 영대명 조사에 따르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마지막 사료에 해당합니다. 전상의 정중안에 궐정을 설치하고 궐정의 앞에 향안을 설치하며 조사가 서는 자리는 향안의 동쪽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황제의 조서를 전달하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 하에서 전대에 비해서 훨씬 더 철저히 면의를 지키는 명나라의 조사의 위치가 향안의 뒤쪽, 그러니까 북쪽이 아니라 향안의 동쪽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그림 1에 적용을 해서 정사 위치, 부사의 위치를 수정을 하면은 그림 2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치는 전정에서 향안의 뒤쪽이 아니라 향안의 동쪽에서 남쪽을 면하는 자세로 있는 현재 기역의 위치, 지금 보이는 이 기역의 위치에 있는 모양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서 전달 절차를 재현해 보면은 조서의 동선은 기역에서 니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며 부사, 정사, 고려왕, 북관의 순으로 이동을 하게 되며 이때 고려왕은 표 1의 배표 3의 과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술행, 그러니까 무릎 걸음으로 전진해서 정사에게 다가가 조서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술행이라는 것은 송사 고려전에도 나오고 또 고려도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고려만의 독특한 그 뭐랄까 예법으로 보입니다. 이제 끝으로 기권은 조서를 받은 후에 고려왕의 황제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여기에는 대개 배례, 무도 등의 행례가 따랐던 듯합니다. 그럼 이제 연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도경 권20 연례는 사적 이하의 서교 송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적, 연희, 헌수는 1123년 6월 19일에 영조회를 마친 이후 회경전에서 설행된 것이고 여기 지금 표에 보이시는 상절부터 하절석 같은 경우는 이 연례에 참여했던 삼절의 자리 배치와 헌수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관해 같은 경우는 사절단이 고려에 체류하는 동안에 입관 이후로부터 백관에서 수차례 걸쳐 베풀어지는 연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그 배표 문서는 송 사절단의 귀국을 앞두고 7월 10일에 회경전에서 설행된 표문을 올리는 그 연례
의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전 같은 경우는 신봉문에서 행한 전별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여기 마지막에 서교 송행 같은 경우는 7월 13일에 순천관을 출발해 귀국길에 오른 송사절단을 위해 서교에서 마지막으로 베푼 전별련에 해당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영졸의 이후 같은 날 동일 공간에서 설행된 연례에 해당하는 사적과 헌수, 사설의 귀국을 앞두고 해경전에서 설행된 가다시 3사의 배표, 문전의 전개 과정을 각각 발표문 그표 1의 원문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은 영조례를 마치고 일단 퇴장했던 왕가 사절단이 회경전 밖에 마련된 막차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회경전으로 재입장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후 고려왕과 정사 부사는 회경전 전정 중앙에서 서로 읍을 하고 이제는 전상으로 옵니다. 이전의 의례들이 전부 전정에서 행해졌다면 연례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상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때 영조례와 달리 고려 왕가 정사의 위치는 각각 동쪽과 서쪽 기둥에 마련된 자리에 서는데, 이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방위 개념인 주동객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 고려 왕은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인 송사절단을 상대로 연회를 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정사, 부사, 상절, 중절, 하절 및 주인의 순으로 신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을 지어서 차례로 고려 왕에게 안부를 묻거나 문안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사와 부사는 행례상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상절 이하의 경우에는 신분에 따라서 행례의 장소, 그러니까 뭐 상절 같은 경우는 전상이라던가 또그 이하는 전정, 또그더 이하는 문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행례의 장소의 차별이 따르고 문안 방법 등에 서로 상의합니다. 이에 대한 고려 왕의 응답도 차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 마치면은 연회에 앞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이때에도 왕, 정사, 부사, 상절, 중절 순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헌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헌수는 즉 수를 돌리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7번 과정입니다. 왕이 정사 부사에게 차례로 수를 돌리고 다음에 정사와 부사가 차례로 왕에게 수를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약 15행 정도 돌아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헌수 과정에는 또 특이하게 사적지물의 한사가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 왕이 정사 부사로부터 그 이하에 이르기까지 습의와 금은대 등의 각종 예물을 차등 있게 내리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일단 연례를 마친 사절단의 퇴장은 입장 시의 역순으로 정사와 부사를 시작으로 해서 신분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때 왕은 정사와 부사가 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전송을 합니다. 다음으로 옆에 표를 이동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3년 7월 10일에 설행된 배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표는 수조시와 마찬가지로 정사의 귀국 요청, 배표일의 태길, 행사 당일의 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표는 앞서 살펴본 대조조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림 3은 앞서 살펴보신 그림 1, 2의 내용들을 추정을 해서 배표 당시의 진설이라던가 자리 배치 등의 내용들을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표문은 집사, 고려왕, 정사, 부사, 민접관의 순으로 아까 반대로 디귿에서 리을 방향으로 전달이 됩니다. 한편 그 앞에 표로 잠시 다시 돌아가면은 배표의 절차는 영조례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소간의 상이점도 보입니다. 첫째는 참석자의 변동이 보입니다. 앞에 영조례에는 상절관과 국관이 배석해 의례의 진행에 참여합니다만 배표 시에는 집사와 인접관이 이들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두 번째는 망궐 재배, 즉 왕이 궁궐을 향해 재배하는 절차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이 단계는 앞에 영조례에는 보이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표 1의 영조 2에서 처음 왕과 국관이 조서를 맞이하고 조서를 향해 재배하는 절차가 보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은 배표 직전에 고려 왕이 망궐 재배하는 이유는 영조례 때의 황제의 위엄을 대신하는 조서에 왕이 재배를 행했던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배표 시에도 조서를 대신해 황제가 총이 있는 서조, 그러니까 서조를 향해 궁궐을 향해 배례를 한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배표 의식을 마치면 표문을 넣은 갑을 체어에 실어서 병장의 영도 하에 객관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배표 이후에 배표연이 설행된 것을 발표문 표 1을 그 6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표연이 역시 영조를 이후에 설행된 연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고려도경 상에서는 간략하게 기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문전은 대표연을 마친 이후에 신봉문에서 장막을 설치하고 고려왕이 사절단에게 마지막으로 전별을 하는 것으로 헌수 때와 같이 왕이 정사 부사로부터 하절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따라 수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편 문전 역시 앞에 사적과 마찬가지로 전별년을 위해 신봉문에 장막을 설치하고 왕과 정사의 부사를 만들 때에 빈과 주의 자리를 설치를 합니다. 아무래도 앞과 비슷하게 왕의 위치가 변한 듯 합니다. 이상을 내용을 바탕으로 수조와 연례에 나타나는 특징을 최소한의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3년에 설행되었던 대송 외교의례는 크게 수조, 사료상에는 지금 영조로 표현이 됩니다. 영조로 표현되는 의례와 배표, 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료상에는 역시나 부표로 기록이 됩니다. 이게 각각 두 의례가 설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각각 정리하면은 수조와 배표는 양자 모두 객관의 출관, 입장, 본식, 회장, 제2장, 연례, 퇴장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게 전개 방식으로 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1123년 휘경전에서 설행된 수조와 배표의식에서 고려왕은 각각의 의례의 성격이나 식장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수조시 영조례에서는 전장에서 서면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례시에는 전상에서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배표시에 그 배표례에서는 전정에서 행사를 하고 역시 영조례와 마찬가지로 서면을 하는데 배표용과 문전에서는 그 빈주의 관계로서 동서로 나뉘어서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왕은 각 의례의 성격이나 식장의 변화에 따라 각각 위치를 달리하면 이중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토론을 할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